때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을 진탕 먹고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하던 중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옆에 웬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 보여 순간 너무 놀란 이혁재는 방을 뛰쳐나와 거실에서 가족들을 다 불러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자기 방에서 어떤 여자가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방을 둘러보시고는 아무도 없는데? 하시니까 이혁재가 여동생에게 너 혹시 내 방에서 잤었냐고 물어보니 여동생은 그런 적 없다며 자기는 자기 방에서 잤다고 하더랍니다. 이혁재는 술 기운 때문인가 하며 다시 자기 방에 들어와 잠을 청했다. 무서움이 극에 달한 이혁재는 또 방을 뛰쳐나와 가족들을 불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는 이혁재. 생각을 해보니 가족들은 모두 제주도 여행 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3년간 매일 알바 12시까지 하고 학교 다니는 성실한 처자입니다. 그날따라 야간 알바가 1시간이나 늦게 왔는데 결국 새벽 1시까지 중노동해주고 자전거 60km 달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 속에 잠깐 넣을까 하는데 일본의 맨션들은 거의 20년은 기본입니다. 제가 사는 맨션은 1965년 완공, 4층까지 계단이고 저는 4층에 살고 있죠. 귀여운 지진이라도 살짝 일어날라 치면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달 월세로 살아가는 유학생 처지에 좋은 맨션은 꿈의 티끌이었죠. 계약할 때 집주인 일본 사람이 충고했지만 신주쿠에서 이렇게 싼 데 없다며 듣지도 않고 계약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집에 와서 바로 샤워하고 유일한 안식처인 침대로 올라갔죠. 뭔가 슥슥 움직이는 소리에 눈이 떠졌죠. 처음에는 방이 하도 어질러져 있어서 또 지진에 물건이 책상인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검은색에 머리카락이 잔뜩, 그렇죠, 사람 머리였어요. 정확히 눈썹 위부터 머리 꼭대기까지인 그 머리가 내 방 바닥을 슥슥 돌아다녔어요. 방바닥이 카펫이라 소리가 너무너무 리얼했는데 눈 돌리고 자시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기절하고 싶었지만 기절도 아무나 안 하더라고요. 숨쉬기도 힘들었죠.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그대로 눈 질끈 감고 벌벌벌벌 떨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혹시 가위 눌린 건가 싶어 혀를 살짝 깨물었는데 이건 가위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살면서 제일 긴 새벽이었어요. 다음날 밝자마자 학교금 오고 집주인한테 전화했는데 무슨 사건 있었냐고 물어봤죠. 3층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싸긴 해놨던 건데.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한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 군생활 할 때죠. 장마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뭐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 나고 뚝 만들러 가야 되고 오히려 더 개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는데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집 떠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가축이니 샤드린이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딸려 저희도 돕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는데요.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보트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죠.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제가 보기엔 확실합니다.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저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하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야, 이 X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이씨.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세트로 내뱉었습니다. 저야 일병이라 뭔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했죠.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데 타고난 박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좀 이상했죠.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죠. 그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과 부대원들 몇 명과 모여 담배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까 본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뭔가 아는 듯이 비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줬는데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 듯한 게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는데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죠.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제 저한테 그 시체 같은 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물바다가 난 판에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박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안색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죠.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 강에서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구슬한 적이 있었어. 근데 구시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을 수놓을 때 사람 시체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로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더라. 그때야 알았습니다. 박병장은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물도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죠.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엔 계속 익사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천둥 번개도 치고 을씨년스러웠죠. 밖이 어둑어둑하니까 누군가가 교수님께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툭 던졌어요. 교수님은 무서운 얘기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전 전날 과음덕에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어서 좀 좋을 생각으로 책상에 엎드렸어요. 누군가가 강의실 불까지 끄고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교수님이 덤덤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무료로 여성 상담전화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청초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했더랍니다. 목소리가 가늘고 좀 물기 있다 해야 되나? 하여튼 여리여리한 목소리로 자신의 자녀가 이상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했대요. 유아 상담은 다른 곳에 하는 게 낫다고 말해주려다가 그냥 얘기나 들어주자 싶어서 어떤 이상행동을 하냐고 물었더니 성기를 물건에다가 비비는 행동을 자주 한다 했대요. 너무 세게 자주 해서 걱정이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수님이 직접 자녀분이랑 통화할 수 있겠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잠시만요 하고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잠시 후 네 아빠대요 하고 그 여자가 아이 목소리를 내면서 전화를 받더랍니다. 이 대목에서 학생들 다 히익 소리 내고 저도 엎드려 있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교수님도 순간 서늘해져서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엄마 좀 다시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원목소리로 네 전화 받았습니다 이랬대요. 교수님이 모르는 척 아이와 한번 센터에 오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해요. 딱 2000년도로 기억한다. 난 6학년이었고 그때 연휴가 되게 길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의정부에 살았고 시골은 전남 구례였다. 형은 중3이었고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온 공부 때문에 시골을 내려갈 수 없었다. 엄마도 형 때문에 남고 아버지랑 둘이서 내려갔는데 남원 쪽 도착하니까 새벽 2, 3시쯤 국도 타고 내려가는데 확실히 시골이라 빛 한 점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차에서 담배도 태우시고 해서 문 열고 왼팔 창문에 걸치시고 담배 피우시면서 가는데 갑자기 의아해 하시는 거다. 저거 뭐지? 이러시면서 갑자기 저쪽 앞에 동물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졸린 눈 비비고 앞에 봤는데 물체가 있긴 하더라고.
속도 줄이고 천천히 가는데 확실히 사람이더라. 처음에 보고 무슨 기생인 줄 알았어.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한복 치마에 머리도 뒤로 묶은 여자. 근데 근처로 가서 얼굴을 어렴풋이 보는 순간 귀신인 것 같아서 놀랐다기보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 차도에 서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둘 다 보는 거니까 귀신이라고 생각도 안 했지 난. 근데 장소도 장소고 소름이 쫙 끼쳤어. 진짜 머리털 곤두 서고. 속도도 계속 줄이시길래 혹시 얘기하시려나? 도움 청하는 거면 들어주려고 하나 걱정하면서 아버지 빨리 가자고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 여자한테 따지시려고 하는 거야. 비상등 켜고 하행선 갓길에 차 걸쳐두고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하시려 했어. 여자는 창백한 것만 기억에 남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 보통 사람 같았어. 얼굴도 귀신처럼 희지도 않았고 근데 엄청 창백하고 무표정이었지. 우릴 쳐다보지도 않고. 그 순간에 갑자기 뒤편 풀 쪽에서 갑자기 뭐가 쑥 나오는 거야. 보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야. 두 명 이상 갑자기 우르르. 난 진짜 너무 놀라서 눈 감고 소리 질렀는데 아빠도 욕에 욕을 하시더니 기어 바꾸시고 풀악셀 밟고 도망가셨어. 아버지는 겁 같은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소리 지를 대로 지르시면서 욕은 욕대로 하시면서 계속 도망가더라고. 개 같은 놈들이 차 강도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러시면서 계속 벌벌 떠시면서 백밀러 룸밀러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운전하셨어. 그날은 그냥저냥 도착해서 잠들었는데 이제 다음 날이야. 아버지 큰어머니도 시골에 계셨는데 그 할머님이 되게 무섭게 생기셨어. 말도 되게 살갑게 안 하시는 스타일이셨고. 근데 중증 치매 오시고 나서부터 사람들한테 눈길도 안 주고 그냥 혼자 노시고 그러더라. 나는 사촌 형들이랑 작은 방 가서 팩 게임기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끌벅적 하더라. 아버지 큰어머님이 아빠 왼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던 거야. 아버지는 그때 국도에서 일 때문인지 계속 쭈뼛쭈뼛 하시고. 근데 치매 걸리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할머님이 갑자기 우리 할머니한테 소금 가지고 오라고. 굵은 걸로 빨리 이러시더라. 그때 갑자기 난 치매가 풀린 줄 알았지. 그리고 나서는 그 굵은 소금을 아빠 왼손에 계속 문지르시는 거야. 손톱부터 손가락 사이 구석구석. 너 뭐하냐고. 어디서 망할 것들이랑 혀를 끌끌 차시면서 격노하시더라고. 어안이 벙벙했지. 당시에 나로선 이해 못할 말들을 막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하시면서 계속 소금을 뿌리셨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추석 잘 보내고 올라왔던 걸로 기억해. 초등학생 때일 때고 지금은 서른이니까 상당히 많이 지났지.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그 얘기가 나왔어. 지금은 아버지 큰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큰어머님은 신내림을 받으셨었다고. 근데 신기가 없으신지 점은 안 보셨다는 거야. 그쯤부터 되게 근엄하고 약간 소름 끼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대. 그날도 아버지 보기 전까지 계속 풀 뜯고 노시고 그러셨는데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른 사람이 되더니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거야. 난 의아했지. 근데 아버지 말 듣고 나서 소름 돋고 수긍이 가더라. 남원에서 굴에 내려가던 그날 검은 물체가 풀숲에서 튀어나온지도 몰랐대 아버진. 귀신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미친 여자가 위험하게 이딴 데서 있어. 약간 이런 의협심에 말씀을 하셨던 건데 말을 고래고래 하는데 시선이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눈도 안 깜빡이고 소름 끼치도록 창백하게. 그 순간 담배 피우고 있던 아버지 왼손을 누가 잡더래. 순간 놀랬고 아버지는 나름대로 차 강도일 거란 당연한 생각에 기어 바꾸고 엑셀 밟고 도망친 거지. 뭘까 싶어. 미스테리야 진짜. 귀신이던 차 강도던 뭐였을까? 근데 아버지 큰어머님은 왜 갑자기 그렇게 격노를 하신 건지 모르겠네.